돌아온 비하인드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성대 기자와 함께하죠. 자, 이 기자 바로 볼까요? 네,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욕설 듣기 평가. 자, 오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은 하루 종일 온갖 욕설로 얼룩졌습니다. 네. 자, 국감이 잠시 정회 중일 때 방문진에 한 간부가 쓰러지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때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자, 이런 식의 욕설을 하면서 사람 죽네 죽어 이런 발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김태규 직무대행은 이런 숫자가 들어간 욕설을 한 기억이 없다고 버티면서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했나요, 안 했나요? 네, 그래서 최민희 위원장이 뒤늦게 영상을 입수했다면서 직접 틀었습니다. 직접 보시죠. 자, 다시 한 번 더 듣겠습니다. 아까 한민수 위원은 SSI까지 들었다고 했는데 그 뒤에 BAL까지 다 나왔어요. 자, 하지만 국민의힘 측에서는 저걸로는 좀 부정확한 거 아니냐라고 좀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은 차 최민희 위원장은 이번에는 좀 천천히 다시 틀었습니다. 다시 들어보시죠. 이 정도면 뭐 명확하게 들리는 것 같은데 김태규 대행이 사과는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자 이제 정회 중이었고 회의가 잠시 중단되었고 또 개인적인 한탄을 한 것이다 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회의가 중단된 상태라고 해도 복도가 아니라 회의장 아니었고 또 그 개인 한탄이라고는 하지만 다 들릴 정도의 욕설이었다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어쨌든 뭐 저렇게 욕을 하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네. 게다가 장관급 기관장이 국회에 나와서 보여주기에는 부적절한 태도였다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당에서조차 좀 부적절한 태도다, 유의해달라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김태규 직무대행은 뒤늦게 유감 표시를 했지만 야당에서는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기로 의결을 했고요. 자, 이보다 앞서서 김태규 직무대행의 욕설 문제를 따지던 야당 의원도 욕설을 하면서 또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직접 보시죠. 부장님, 잠깐만. 저 자라뇨! 저 자라! 임마! 이 자식! 이건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국회에서 일어난 일을 전하면서 이렇게 삐소리를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이나 한다는 게 참 부끄러운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 바로 볼까요? 자, 다음 이슈 가겠습니다. 질문은 집요했고 답변은 소상했다. 아, 오랜만에 듣는 말이네요. 명언이죠. 자, KBS 어제 신임 사장으로 박장범 앵커 지명됐다는 소식을 저희가 돌아온 비하인드 뉴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디올백은 명품이 아니다라는 또 말을 남겼죠. 자, 그러자 이제 문제의 발언이 나왔던 지난 2월 방영됐던 대통령 대담 다큐가 다시 한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당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하는 게 아니라 특정 방송사와만 대담을 했고 또 네. 생방송이 아니라 녹화 방송을 해서 상당히 좀 우려가 나왔는데 대통령실에선 아니다. 질문은 집요했고 답변은 소상했다. 이렇게 자평을 한 겁니다. 하지만 막상 방영이 되니까 우려와 여러 논란들이 나왔죠. 명품백을 축소했다는 것 말고도 여러 편파 진행을 했다 이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찬찬히 찾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봤더니 자막 당시 보니까 자막에서도 저렇게 파우치라고 명확하게 명기를 했습니다. 또 당시 이 문제는 최대 현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가볍게 터치했다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먼저 보고 가시죠. 다음 이슈로 넘어가기 전에 그 이슈 가지고서 네. 부부싸움 하셨어요? 전혀 안 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지금 야당에서 특검을 주장하고 있고 한동훈 대표도 특별감찰관을 주장하는 출발점인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인데 저렇게 경쾌한 음악이 나오는 소소한 부부싸움으로 연출하는 것은 좀 논란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뭐 기자들 사이에서도 당시에 논란이 많이 일었었죠. 특히나 이렇게 되면서 야당에서는 당장 보훈성 인사 아니냐, 김건희 여사의 K가 KBS의 K가 됐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특히 당시 뭐 튀는 장면이라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바로 앵커가 대통령 자리에 앉는 장면이 있었는데 먼저 그 장면 보시죠. 아, 우리 박 앵커 한번 앉아 보실래요? 어? 제가 제 자리에 네, 한번 대통령 자리에요? 네, 한번 앉아 보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어제 이 면접 심사에서도 이 장면이 좀 부적절했던 거 아니냐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박 앵커는 자, 동선에 없었던 돌발적인 상황이었고 또 이런 게 어그러지면 안 되니까 얼떨결에 앉게 됐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뭐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생방송이 아니라 녹화 방송이었기 때문에 추후에
편집을 해서 드러내면 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왔던 것이고요. 그렇죠. 결국 미화 방송이라는 지적들이 많다 보니까 이미 당시에 그 방영 직후였습니다. 지난 2월 여러 온라인에서는 대담을 진행했던 앵커 향후 진로에 대해서 3번 보시면 KBS 사장 임명 가능성 있다. 이미 이런 예측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